직장 동료를 흉기로 휘두른 40대 조선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. 시비 끝에 화를 못 참고 흉기를 휘둘러서 10년간 이어오던 코리안 드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. 최윤정 기자입니다. 10년 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42살 이모 씨는 공사판을 전전하다 2년 전 한 양파 가공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. 작업장으로 쓰이는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번돈 280만 원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며 성실히 일해왔습니다. 하지만 지난 6월 동료와의 다툼이 화근이었습니다. 평소 조선족이어서 무시당한다고 느껴왔던 이 씨는 말다툼을 하던 동료들이 불법 체류자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. 중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양손에 흉기를 들었고 동료 한 명을 살해한 뒤 다른 한 명에게도 중상을 입혔습니다. 이 씨는 출동한 경찰이 달려들어서야 겨우 흉기 난동을 멈췄습니다.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을 열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 TV조선 최윤정입니다.